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7월 5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대한민국 국회가 뭐 아싸리판 이런 것을 넘어서 동물 국회 더 넘어서 야만 국회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최상병 특검 때문에 국회가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어디 신사답게 하겠습니까? 중간에 강제 종결 후에 표결을 붙였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안철수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냈고요. 대통령실은 헌법을 유린한 거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는데요. 이 야당의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금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게 만든 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면서 추미애 못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국힘에서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뭐 대다수의 국민의 뜻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졌으니 뭐 수사 외압이라는 것을 넣어서 위법한 것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탄핵에 대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최상병 특검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뭐 여론조사에서 최상병의 특검법에 대해서 63%가 지지를 한다. 찬성 여론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논리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의 찬성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전향적인 입장 촉구를 위해서 찬성.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정치 폭력이고 입법 횡포를 넘어서 헌법 질서,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근간,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 사법, 입법, 행정부의 독립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그런 횡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행사하겠다. 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 아닐까. 이거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에도 기본 지식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몰이라는 것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절에 손석희가 멀쩡하게 생긴 손석희가 나와서 최순실 태블릿을 단독 보도할 때 그때의 그런 쏠림 한쪽으로 쏠려서 생각 없이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 이 안철수 의원의 뭐 논리대로라고 하면 그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제대로 예우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아파해야 한다. 최상병뿐만 아니라 최근에 군에서 있었던 사망 사고가 있었죠.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특검은 365일 진행돼야 한다는 건데 이 필리버스터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작에 국민들과 함께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쉽다.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 최상병의 특검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또 새로운 진실이 드러난 부분 이런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7월 3일 저녁 시간대부터 7월 4일 새벽 심야 시간까지 이루어져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돌면서 지지층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왜 진작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설명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 죽음, 안타까운 죽음, 외압, 뭐 경로 이런 것에 휩쓸
휩쓸리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진우 의원, 이번에 해운대에서 이제 초선 의원으로 금배지를 달았고 검사, 한동훈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필리버스터 스타가 탄생됐다라면서 필리버스터의 스타다 이렇게 해서 필리버스터 이렇게 나왔는데 주진우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 그동안에 이거는 수사 외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다. 2022년 군대 법원법이 바뀌면서 그 군대 안에서 사망 사고는 무조건 날 것으로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된다. 조사만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수사 부탁드립니다 하고 날 것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 박정훈 대령이 이 수사와 조사와 입건을 해버려서 특정,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특정을 하고 이첩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회수한 사건. 이것을 민주당이 아, 요때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경로가 들어가면서 수사 외압, 그리고 뭐 구명을 위한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또 퍼져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니다 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물에 뛰어들어서 그 구조한 중사까지도 이 박정훈 대령이 혐의자로 특정을 해서 보냈다라는 건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국민들께서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 부분 잘 끌어서 내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급하게 혐의 특정하고 경찰에 넘겼던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에 비유하면서 지금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굉장히 따끔합니다. 세 번째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5시간 14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는데 굉장히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발음이 흐트러진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향해서 본인은 애국심의 발로라고 균형 감각을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야, 뜨끔합니다. 그리고 선의로 애국심을 발휘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 감각을 잃어서 적법 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그 수사는 국가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좀 이게 한 끗의 오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해병대 광역수사대는 단 2일간 10명을 조사한 다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정훈 단장은 수용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중사까지 한꺼번에 8명을 입건했다. 처음에 이제 최수근 일병이 떠내려갈 때 3명이 같이 그 대열이 흐트러지면서 떠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서 이 나머지 2명은 구조를 했죠. 물가 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요 두 사람을 구했던 중사까지도 혐의를 특정해서 넘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병대 광역수사대 조사관은 행정요원까지 12명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적은 인원으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뭔가 뒤에 검은 세력이 있나? 뭐 정치에 손이 뻗어졌나? 아니면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라는 의혹이 또 2차, 3차로 가질 수 있게끔 냄새를 살짝 풍겼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 10명 입건에 조사하면 민주당 의원들 수긍하겠냐?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왜 우리 민주당을 예를 드나? 야! 뭐? 야!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감정 하나 동하지 않고 그 사과하라 이런 말들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아주 적절한 예시지 않을까. 그 예시를 든다는 건 자체는 상대방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부분. 그러기에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적절하게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사과하라. 왜 민주당 의원을 예시로 드냐? 이해가 확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여 명이 일주일 조사해서 8명 입건한 건 네가 알아서 경찰 수사 받고 혐의 여부를 가려서 빠져나오라
한 거다. 그건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일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방부 장관이 누구를 빼내기 위해서 막았다 이런 게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는요 어떻게 바람을 끌고 갔냐면 처음에 이제 이준석의 물꼬를 딱 텄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뭐 회복하겠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길로 갈지 딱 이제 깃발 딱 들고 가자 하면서 진행하는 게 이준석인데 박정훈 대령이 뭐 안타까운 죽음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생각해서 혐의를 넘겼더니 VIP가 경로를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다 회수한 부분 이 뒤에 이제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면 임성근 그 제1사단장이 들어있는 카톡방 그 안에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그 카톡방에 있다는 이유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하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죠. 이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이 VIP 경로와 최상병 특검의 죽음은 신경도 안 쓰고 경찰에 이첩됐던 사건들을 회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팩트는 2022년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군사법원법에 따라 날것으로 넘기는 것 그것을 혐의를 특정하고 넘긴 부분에 대해서 다다시라고 뺀 부분 그거죠. 근데 이것을 마치 뭔가의 외압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6월 7일에 1심에서 9년 6개월 선고받았었죠. 이화영 경기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름까지도 나왔는데요. 예시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도 나오고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화영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한 수사다. 이화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죠. 수사 인력이 많이 투입됐다.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돼서. 이어서 한다는 말이 민주당이 1심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대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조작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왜 박정훈 단장이 일주일도 안 돼 조사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는 그토록 신뢰를 하면서 더 정교하게 처리하라고 했던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다수당에 대한 횡포, 니들은 되고 남들은 안 돼 라는 것 또는 법을 위반하고 아니면 법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게 이제 너무 무책임한 거다.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다면 그 당이 이제부터 그 어떤 특검법도 막 발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서 지금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을 발의하는 거고 민주당의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 거다라는 걸 뒷배경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다음 국회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주진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리버 스타가 됐잖아요. 민주당에서 즉각적인 반응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사과하라. 민주당에서. 그런 비아냥 섞인 반응에도 주진우 의원은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공방 과정에서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특검법 하나 발의하면 8억에서 10억 정도 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돌고 있는 수사기관 그리고 민주당이 세웠던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 발의해도 되는데 모든 것을 패싱하고 이렇게 특검을 발의하고 특검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하나 세금에 대한 피해도 있고 둘 민생을 돌봐야 하는 국회가 지금 뭘 하냐라는 내용을 또 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국힘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서 뛰고 있는 한동훈도 그렇고 국민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죠. 여론산 특검법 찬성 의견이 높으니까 무조건 하자. 근데 니들이 내는 법은 아니고 내가 낼 거야 라는 건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닐까 하는데요. 뭐 의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충실하게
지금 최상병의 특검법에 대해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5시간 14분 동안 발언을 했던 이 주진우 의원의 내용들만 봐도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 하면서 깨우친 부분이 있죠. 저는 박정훈 대령이 특정한 그 8명 중에 그 같이 최수근 일병과 같이 떠내려가던 그 두 명을 건져냈던 사람까지도 혐의자로 넣었다라는 건 저는 좀 충격인데요. 이런 부분들만 봐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특검법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표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의 라인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이 주진우조차도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아니 되옵시다. 처음부터 다다시가 아니라 아예 특검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것만 봐도 한동훈 같은 곳을 향해 보고 있는 주진우 의원과도 의견이 다른데 이 정도로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필리버 스타 탄생까지 됐는데 이걸 보고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재발의 하겠다라는 말을 접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한동훈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내용을 들었고 이 정도로 깨우침을 줬다라고 하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재발의에 대해서 접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의 이런 재발의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최수근 상병의 그 최해병의 특검법은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남은 것은 국민의 선택. 국민의 선택이 남은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이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아픔을 공감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는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21세기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신종 쿠데타가 아닐까 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